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V가 귀여운 연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바디 브랜드는 지난 5일 유튜브를 통해 10번째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V는 광고에서 V가 목이 아픈가 봐 라는 문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V는 목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연기를 펼쳤는데요. 정말로 목이 아픈 듯 잡고 움직여보는 V의 연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안마 기기에 몸을 맡긴 후 시원함에 눈을 번쩍 뜬 V의 초롱초롱한 동그란 눈매와 곱슬거리는 까만 머리칼, 아이같이 해맑은 표정이 더해지면서 귀여움 그 자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뒤는 안마를 받고 난 뒤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나타내며 광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또 연기하면 뒤죠. 아, 뒤의 연기를 또 한번 드라마나 그런 작품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뒤가 힐링 보이스로 또 한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인 K-POP 스타즈는 팬들이 뽑은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아이돌 중 한 명으로 V를 소개했는데요. 매체는 V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힐링 보이스라고 칭했습니다. V의 목소리는 영화 시스터 액트의 실제 인물인 가수 아이리스 스티븐슨이 너의 목소리는 아주 훌륭하다, 매우 소울풀하며 너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낀다,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해줘라 라고 조언하며 칭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V의 깊은 저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가수 타블로가 불면증을 달래며 들었던 플레이리스트에 V의 싱귤래리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이들이 V의 노래를 듣고 진정이 되었다는 일화들은 V가 가진 목소리의 힘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만드는 V의 목소리죠. V의 힐링 보이스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동안 V가 발표한 음악들이었는데요. V의 자작곡들은 잔잔한 선율을 바탕으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사들로 듣는 이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V의 아름다운 마음과 더불어 V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빛을 발하며 V만의 힐링 감성의 음악 세계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V의 솔로곡인 Inner Child가 무려 89개국 아이튠즈 1위에 오르며 여전한 뜨거운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V의 Inner Child는 몰도바의 아이튠즈 1위를 차지함으로써 총 89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Inner Child는 지난 2월에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의 수록곡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탑 100의 22위로 진입, 포르투갈 오피셜 차트 33위, 헝가리 싱글 톱 40의 핫차트 4위, 오스트레일리아 아리아 펄스 차트 9위 등등 각국의 차트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V는 이너 차일드를 솔로곡 중 처음으로 밝은 곡으로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힘들었던 과거의 소년 자신에게 말하는 곡이다, 또한 웅장한 스타디움에서 팬들과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곡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지난 10일 열린 온라인 콘서트 BTS Map of the Soul 1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요? 와, 진짜 감탄만 나오는 무대였는데요. 온라인으로 만난 팬들은 V의 Inner Child를 떼창으로 부르며 V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V는 이날 콘서트에서 놀이동산처럼 꾸며진 무대에서 Inner Child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회전목마 위에 올라탄 채로 V는 아역 배우를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노래를 불렀고, 곡 후반 스크린에 등장한 각국 아미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 감동을 더했습니다. V는 지난 10일 온라인 콘서트 Map of the Soul 1 첫날에 공연을 치른 소감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연 말미 아미랑 직접 같이 뛰어놀고 부르기 위해 콘서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7명만 하니까 힘이 잘 안 났다며, 온 활동할 때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다, 빨리 볼 수 있겠지 하고 살았는데 계속 시간이 가니까 언제 끝날까 하는 불안함이 정말 많이 생겼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곁에 아미가 있는 것 같다며, 다음에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나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자, 사랑한다 라고 팬들을 향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뷔가 다채로운 매력으로 촬영장 비하인드 컷으로 팬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난 9일 방탄소년단 공식 블로그에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펼쳤던 다이너마이트 무대 비하인드 컷들을 공개했습니다. 뷔는 쉴 새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잘생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기 전 선글라스를 정돈하며 얼굴을 살피는 모습은 뷔의 이쁜 이마가 드러나면서 짙은 눈썹 아래 보이는 커다란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이 되자 뷔는 화려한 의상에도 돋보이는 긴 다리와 모델 같은 비율을 자랑하는가 하면 단정하게 앞머리를 넘겨 레트로 감성을 제대로 살려낸 헤어스타일로 수려한 이목구비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기시간 농구를 즐기는 뷔의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촬영장에 농구대가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농구를 즐겼던 농구 마니아 뷔의 모습은 다이너마이트 촬영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진지하게 오락실용 농구대를 응시하면서 공을 던지는 뷔의 모습은 밑단을 묶어 착용한 빨간 셔츠로 인해 더욱더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이 더해졌습니다. 무대를 시작하기 전 대기 중에 비하인드 카메라를 발견하고 제스처를 취해 보이는 뷔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촬영 직전이나 무대 퍼포먼스 도중 대기하며 여유를 즐길 때 심지어 촬영용 악세사리를 점검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잘생김만을 방출한 뷔에게 팬들은 앞으로도 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들숨에 뷔, 날숨에 잘생겼다. 매 순간 잘생기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뷔, 귀엽다가 카리스마 있다가 또 섹시하기까지 한 비하인드 컷. 뷔의 얼굴선은 정말 아름답다. 섬세하게 빚어놓은 조각상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시간에도 어제 올린 뷔의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라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매력 넘치고 순둥순둥하면 어쩌란 거야? 흐뭇하잖아. 내가 다 칭찬해주고 싶잖아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뷔는 정말 잘생기고 매력 넘치고 순둥순둥하고 카리스마 있을 땐 카리스마 있고 귀엽고 정말 매력을 다 말씀드리려면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닉네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닉네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댓글 본다고 해서 간만에 몇 자 적어봅니다.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말 좋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분이신데요. Heavens Right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팝팝으로 돌려서 해석을 했는데요. Heavens Right님께서 태영이는 멀리서 봐도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인데 그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또 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답글을 준비했죠. Thank you for your comment. 와우.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부끄럽네요.